안녕하세요. 오늘은 촬영 팁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슬로우 모션 효과입니다. 뭐 이제 파이널 컷 프로에서 슬로우 모션 효과를 넣는 거는 상당히 간단한데 오늘 알려드릴 거는 슬로우 모션 효과를 넣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 모션 효과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원래는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트로를 차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슬로우 모션 효과에 대한 촬영은 저녁 때쯤에 지나다니는 차량을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슬로우 모션 프레임별 좀 비교 촬영을 좀 해볼 예정인데 차가 불규칙적으로 다니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걷는 걸로 좀 대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촬영할 거는 일단은 30프레임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60프레임 촬영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슬로우 모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집에 와서 얼추 이제 비교 영상을 위한 세팅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일단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지금 이게 제가 걷는 모습인데 30프레임 촬영과 60프레임 촬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약간 30프레임은 끊기는 듯한 뉘앙스가 보이고 60프레임은 30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했던 프레임 수의 차이 때문인 건데 프레임 수는 FP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FPS가 뭐냐면 프레임 퍼 세컨드,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초에 몇 번의 프레임으로 영상이 움직이느냐. 그래서 이제 FPS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상의 컷컷들이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보여주죠. 일반적으로 30프레임으로만 촬영을 해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할 적에는 프레임 수가 낮으면은 끊기는 경향이 보여요. 지금 30프레임 요 부분을 보시면은 그냥 재생을 하더라도 약간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보기엔 불편하지 않죠.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반대로 60프레임 촬영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슬로우 모션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이게 50% 정도의 재생 속도만 가지고도 이렇게 끊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10%의 재생 속도로 이걸 바꾸게 되면 훨씬 더 이 끊김이 심해지겠죠. 보이시죠? 아예 30프레임과 60프레임의 그 느낌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